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한해서라고 물론 한정은 했는데요.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의원 일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여론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은행과 관련된 규제 얘기를 하면서 은산분리 측 얘기가 되고 있지만 금산분리도 있고요. 네네. 은산분리도 있고요. 네네. 인터넷 은행이라서 은산분리인가? 네, 뭐 네.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구분 지어서 네.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애초부터는 이제 금산분리다 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그 산업자본의 규제 이건데요. 네. 가장 그중에 핵심은 은행산업에 대해서 재벌들의 그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 은산분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은산분리의 규제에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것이 이번 그 대통령의 정책 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한정해서 이제 은산분리 네네. 원칙을 완화해서 네네. 혁신 IT 기업이 뭐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자 인터넷 은행이 한정해서 은산분리 완화 이건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쓰겠다 이런. 해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그 지금의 제도가 신성장, 산업의 신성장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규제가 신성장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요. 4차 산업 중에서 핀테크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금융혁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금융혁신과 금융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러니까 4%의 소유 제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규제 완화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소간의 논란이 있는 건 오늘 뭐 진보적인 색깔을 띠는 신문들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더군요. 네네. 은산분리가 사실 공약. 이었다는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훼손이 아니냐, 공약 네네. 훼손이 아니냐 네네.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그러게요.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네네. 어떤 견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때는 좀 그 과도한 것들도 이렇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게 15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에 대한 침체라든지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네. 이러한 그 선거 때의 그 어떤 공약을 계속적으로 고수한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선거 공약에 너무 어떤 뭐를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K뱅크,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산분리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좀 요구를 네. 했던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은산분리 규제 자체가 그 인터넷 은행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대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영업에 제약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두 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규모는 하나의 금융지주사 회사의 뭐 5%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는 지금의 시장의 어떤 매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어떤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됐기 때문에 한 회사가 4%의 지분만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본 투자만으로는 지금의 어떤 그 대출 기능, 자본의 조달을 어렵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예, 그 어떤 그 두 개 은행의 의견이 좀 옳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출범한지 따지고 보면 이제 1년여 정도 네네. 된 네. 거죠. 네네. 냉정한 평가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 은산분리 완화라는 부분이 다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동안 대표님은 뭐 은산분리 완화 네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사실 좀 네네. 발전하지 못한 더딘 네네.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보시지만 네네. 일부 시각은 또 다른 면도 분명히 네네.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면서도 기존 은행권처럼 보수화되는 뭐 이런 네네. 경향이라든지 이런 네네. 점들을 꼬집고 있는 시각도 네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은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면서 20년간 은행의 어떤 경쟁 구도가 새롭게 변화를 하면서 또한 새로운 어떤 그 은행의 수요층이 생겼다는 거죠. 니즈 요구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해서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쟁적인 구조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니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인터넷 전문 은행은 매기 효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러한 그 자본의 한계라든지 이런 영업적인 그 제약 때문에 사실상은 제대로 된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견해를 제기하는 시각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중금리 대출인데 그렇죠. 물론 중금리 대출 상품이 돈이 없어서 대출 한도가 차서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 빌려주는 금리라든지 신용평가를 하는 데 있어 등급을 보면 네네. 점차 안정 위주로 이제 네네.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은행과 차이가 네네. 없다. 그렇죠. 네네. 그런 점들 짚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나 개혁 시스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은 향후에 이제 충분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중금리 대출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애초부터 자본의 한계 때문에 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해줘도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중금리 대출까지 갈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또 하나는 초기에 자신들의 어떤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이게 높은 어떤 신용등급이 높은 계층에 집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점이 이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현상의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은행의 경쟁 구조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네. 은행들의 어떤 서비스의 경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는 낮아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금 금리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한 150여 개의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수수료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소비자의 편익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수 있고요. 또한 편리성이 그러니까 밤낮으로 365시간, 24시간 그 다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한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드는데요. 은산분리 완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동양증권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뭐 재벌의 사금고화 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어서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 사태는 이제 은행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증권사 부분에서 벌어졌고요. 그렇죠. 또한 은행은 1200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양증권의 경우에는 한 120개 점포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소형의 어떤 사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다만 그때 당시에 동양 사태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어떤 그 감독, 그 검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1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새로운 사태가 예견이 된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감시, 감독, 제재 또한 처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아주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네. 지속적인 어떤 감시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말하는 그 보완 장치라고 하면은 흔히 네네. 말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을 때 우려할 수 있는 부분, 뭐 재벌들의 사금고와 우려 네네. 여기에다가 뭐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저 은산분리라든지 이걸 한 거는 재벌의 어떤 사금고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자기네들 그 기업의 대출을 알선해준다든지 네.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IMF 이후에 이 제도를 강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연구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이제 이번에 기회에 제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제약시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산업적으로 볼 때 금융산업적으로 볼 때 후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약과 규제를 하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렇게 좀 규제 완화를 해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번에 규제 완화는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래 법안 계류된 것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이제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네네. 총수가 있는 재벌 지분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주주 신용 공개를 막는다거나 네네. 뭐 이런 식의 제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이제 논의가 돼서 최종 결론이 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고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볼게요. 어쨌든 지분 한도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대 지금 법안들을 보면 최대 50%까지 늘릴 네네. 수 있도록 그것도 네네.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네네. 말이죠. 네네. 그러면 네네. 이거가 시사하는 바는 쉽게 얘기해서 IT 기업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지금 이제 그 뭐 카카오라든지 뭐 KT라든지 이 기업도 사실상 대기업의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이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지분을 확대해 준다. 네. 그러니까 지분 확대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이제 전체 지분의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요 정도의 이제 범위 내에서 지금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그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법안을 심의하면서 또한 이 제도를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정교하게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 말고도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지금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 더 확대해 주겠다 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인터넷 은행을 지금 확대해 주는데 확대해 주는 것만으로 지금 이렇게 저 논의가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을 지금 이런 뭐 규제 완화도 해주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금융산업의 혁신과 핀테크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음 단계로는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해외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이제는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정부나 뭐 당에서 그런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실 그런 네네. 식의 산업 현장 간담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으로 네네. 해석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대통령의 발언, 네. 행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개월이 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지났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어떤 뭐 재벌에 대한 어떤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개혁만을 주장했고 성장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상대적으로 두 바퀴거든요. 재벌 개혁도 하되 규제 완화도 해줘서 네. 기업의 활동을 좀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제 1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정부가 하나의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는 이러한 성장 전략도 하나의 이제는 그 중요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 쪽에 어떻게 이제는 그 시장과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 그런 흔적이 이번에 한번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좋은 징후의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보이는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나중에 어떤 성과물로 실제 나타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